오늘 가정주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만물 없이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뭐 먹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근데 먹고 마시고 거쳐오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물 가운데 이제 혼자 돌아다녀 얼마나 좋았겠어. 한 사람도 보지도 않은 것들을 혼자 다 보고 다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름도 네가 지어서 불러 해서 참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그에게 다 주어서 그의 소유가 되고 살아. 근데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가 봐. 그렇게 새 것이라고 행복한 것이 아닌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래요 참. 두툼 안 돼 보려고 아담이라고 하는 거 봐, 진짜.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럼 창조적 섭리 안에서 남편을 위하여 독초하지 말라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들매 남자의 갈비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를 여자라 칭한다. 그럼 여자는 누구에게서 분리되어서 만들어졌느냐?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으니 그래서 부부는 한 몸 일신입니다. 남편이 내 몸이고 아내가 내 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 편해? 절대 편하지 않아. 아내가 기뻐야 나도 기뻐. 남편이 기뻐야 나도 기뻐.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남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왜? 한 몸이니까. 당연한 거야. 응? 예. 그러니까 남자가 독처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의 길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궁세 보는 순간 알아. 그러면 자기 뼈와 살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거지. 정말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야. 그거는 이 창조적 하나님의 섭리를 주신 질서를 몰라도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준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은 가정 파괴범에 대한 확실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파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 봤어요? 행복한 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죽은 다음에 회개가 없다면 그 영혼은 어디 가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요. 우리는 천지 창조 후에 가정을 창조한 것은 이런 가정의 질서를 줬잖아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가정의 질서는 파괴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근데 여기 가정 질서 파괴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린 내가 만든 질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행복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영생하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복받으라고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내 마음대로 질서를 파괴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요. 이 질서가 파괴될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 가정이 복이 있습니까? 이 질서가 복인데.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남편 하나는 가만히 봐. 밖에 나가. 지금은 남녀가 같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동반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시대가 됐지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을 다 먹고 살잖아요. 지금도 뭐, 자동차만 없고, 전화기만 없고, 텔레비만 없고, 문화생활만 안 하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애들 학원에 안 가고 충분하다니까. 나 혼자 벌어도. 근데 각자가 전부 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대책 없어.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이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편한 것 같은데, 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육신을 직장에 혹사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해요. 응? 예.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 가슴에 애리도록 딱한 마음 없으십니까? 일하고 들어오는 아내, 가슴에 애리도록 딱한 마음이 없느냐? 응? 남자들은 되게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가슴이 애리도록 딱한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서죠. 이러고 그냥 천장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표현 잘 안 치고. 근데 여자들은 항상 남자가 자기에게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남자는 그런 표현을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응? 그래도 무슨 문제가 딱 벌어지면 남편밖에 없다. 오늘도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께서 많이 기력이 없으셔요. 아버지 천국 간 다음에 기력이 없으세요. 맞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의지가 남편밖에 없는데 얼마나 허전하겠느냐. 그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남편이 일찍 천국 가면 아내가 건강해도 금방 따라가고, 아내가 일찍 천국 가면 남편은 건강해도 따라가고. 이게 뭐냐?
둘이 마음이 생각이 육체만이 아니라 의지하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의 말다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몸과 내 살이 내 뼈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창조의 질서만 지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는 애타도록 서로 애끼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 아닙니까? 근데 어떤 집은 아내가 남편을 애타게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애타게 사랑해도 서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 자기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서 나와 같이 한 집에 산다는 자체가 거기는 또 나쁜 남자도 있어요. 나쁜 여자도 있고요.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잘 안 했어요. 뭐 지금도 잘 안 해요. 예. 그런데 애들이 엄마를 많이 아프게 하고 속속이잖아요. 그럼 바로 야단을 치면서 엄마 속속이지 마.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응? 나는 너들하고 엄마하고 못 봤고 니들은 없으면 또 나면 돼. 근데 엄마는 하나밖에 없거든. 네 엄마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들과 엄마와 비교가 되지 않아. 이 엄마 속속는데 용납하지 않아. 생각해보세요. 내 뼈와 살로 만드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하잖아요. 남자들 크게 따라합시다. 내 아내가 자식보다 만배 소중하다. 예. 네. 비교가 되지. 자식하고 아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살아보세요. 아내는 죽도록 남편을 책임지지만 자녀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가버리면 부모 책임 안 짓습니다.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책임지지만 절대로 자식은 엄마 책임 안 져요.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서운하거나 뭔가 조금 맺힌 것이 있으면 오늘 전부 풀고 당신밖에 없어. 한번 해보세요. 이 얼마나 정말로 매력 있는 것인가. 사실이고요. 다치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 말이 그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창조 질서의 파괴자가 되고 그럼 사랑하지 않을 때 여자는 사랑받으라고 만들었는데 사랑을 받아야 당연한 것인데 사랑하지 않을 때 여자는 누굴 믿고 살으라는 얘기냐.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냐. 인격적인 남편과 사랑을 받고 복종을 주고 순종을 주는 이런 창조적 질서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종만 요구하지 말고 사랑부터 하라는 말이오. 사랑만 요구하지 말고 복종도 하라 이 말이오. 이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싫든 좋든 창조자가 명령하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는 절대로 파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혼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건 우리 가정에서는 사전에 없는 거야. 어떻게 내 뼈를 발라내버리고 내 살을 찢어내버리고 남의
남의 남자 남의 여자고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창조적 질서 안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서 내가 이 남자하고 못 살겠네, 이 여자하고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단아, 귀신아, 하나님 주신 가정의 창조의 질서를 나로 파괴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 이 말이오. 예. 예. 그리고 절쪽에 아내가 할 일, 남편이 할 일을 부부간에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참 편안한 가정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성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살지요. 살다 어느 때 보면 권태기가 생기잖아요. 어쩌다 내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나? 어쩌다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나? 근데 그 순간이 뭐냐? 동물적 존재와 같은 이성적 이런 사랑이 벗어날 때 그거는 간격이, 권태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권태기가 없이 이겨낼 수 있느냐? 남자는 나의 뼈요 살의 주인이요. 여자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고 할 때 더 이상 다른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조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라도 부부간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오늘로 간단하게 푸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에 보세요. 남들이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해도 별거 아닌데 남편이 아내 속상하게 하면 이게 어쩐지 힘들어. 올해가 왜 그러느냐?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받으라고 만들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속상하게 하면 올해가 왜? 여자애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남은 까짓고 그저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그냥 세상 사람들 그냥 그저 순간에 끝나는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싫으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간절히 필요 없나니 하나님의 섭리적 행복을 깨트리려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뭐냐? 디아블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과 부부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갈라놓을 수 없어. 이거는 한 몸인데 어떻게 갈라놓아? 갈라놓을 수가 없다니까. 못 갈라놓아. 이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서 갈른 사람이 있거든. 빨리 취소해라.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마라. 마귀의 괴계에 당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못 나누는데 그럼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절대 사랑과 절대 복종이 확실하게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돼야 된다는 거. 응?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에게 준 법입니다. 법 위에 무엇이 있느냐? 남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자를 내가 시집간 것 같아요. 근데 어쩐지 내 남편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애리고 정말로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쁘고 이런 일이 벌어져. 내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이게 무엇일까? 이것은 나누지 못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아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사이 한 몸이구나 라고 창조적 질서 안에서 가정을 지켜나갈 때 얼마나 그 가정이 견고하겠는가 이 말이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자식들이 뭘 보겠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부부의 다툼이 있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 내가 예수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지옥 갈 것이냐? 내가 예수를 꼭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남편 회개시켜 구원할 것이냐? 후자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현자는 망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 전 지금도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너무 힘들게 오시고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왜냐? 왜 제사 안 지내니? 응? 왜 제사 음식 안 만드느냐? 응? 예매비도 없냐? 조상도 없냐? 유교사상에 찌든 분이 당연히 5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내려온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도 우리가 속이 상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팍! 저런 아버지가 어딨고 저런 남편이 어딨냐고 막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셔요. 석전아, 그런 아버지 있어. 그런 남편 있어. 그게 네 아버지야. 응? 그게 네 아버지야. 그런데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주님이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붙였으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엄마! 무슨 천국에 천국에 무슨 천국에 저런 양반이 무슨 천국을 가요?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도 아버지를 이 땅에 살려두는 것은 예수 믿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워할 뿐이 아니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할 뿐이야.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이었어, 이게? 이게 하나는 성령이 주신 영혼 고리에 대한 애착이고 하는 부부는 일진이라고 하는 부부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날 때 저는 정말로 이해 못했어요. 성장한 다음에 참 많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엄마는 한지만 우리 아버지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만한 가능성은 이런 만큼 일도 없는데 왜 저렇게 우리 아버지에서 기도하는지 몰라 정말로. 근데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실로 여러분의 남편이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서운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미워서는 안 되며 정말로 그럴수록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네. 나와 같이 살던 남편이 천국 가야지 지옥 가서 운덕 고통을 다 당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내로서 내가 전도하지 못한 가슴이 아프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네. 또 혹시 남편이 또 아내로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을 받는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연희동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예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왜 핍박 안 하냐? 나는 종교가 다른데 너만은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내 기억으로 그분이 먹지 못하고 예 그가 어떤 거시증 바짝 말라고 뼈다고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연희동에 있을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병이 싹 낫고 굉장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버립니까? 예, 지금도 그분은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이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부부 이상의 뛰어넘는 영적인 사랑이 또 있는데 책임을 짓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수준 높은 사랑이다 이 말이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보세요. 내 자식 낳고 우리 부모 제 부모처럼 섬겨주고 내 형제 자기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럼 내 아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건 남편의 도리가 아니지 그거는.
자, 나를 만나서 나 같은 걸 아내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평생 믿어주고 그런 남편이 시집 간다면 이거 아내가 도리가 되었어요. 이제 가정주의는 뭐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 속에 제 넘버원이었다 이 말이오. 그러면 창조의 질서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구속의 은총의 질서도 반드시 영적인 질서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이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가장이 된다면, 아내가 사라처럼 수준드는, 리브가처럼 수준드는 아내가 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복을 끌어안고 사는 가정 아닙니까? 주여,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게 하옵소서.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 한 분은 어떤, 제가 이제 목회 안 할 때입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손톱을 몰라. 내가 장가를 못 가가 잘못 가가지고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아우야, 네가 장가를 잘못 간 게 아니오. 네 아내가 시집을 잘못 왔어 너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가 아내로부터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사랑 한번 해볼래? 넌 네 아내 사랑 안 했잖아. 응? 그게 무슨 네 아내로부터 뭘 바래야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오늘 말이야, 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좀 사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말해봐. 응? 진짜 친한 날은 잘못했어. 내가 귀한 내 아내, 내 집 짓고 주말하고 평생 함께 살다가 세상 떠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사는, 신뢰하는 내 부부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무조건 잘하겠다. 무조건 잘하겠다. 왜? 내 아내니까. 내 아내니까 무조건 잘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남편이니까 무조건 잘하겠다. 예.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한 먹는 거, 한 피, 한 살고 한 뼈가 무슨 조건이 있냐 이 말이오. 내가 팔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겠어요? 내 팔인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먹더니 내가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행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고 와서 그렇게 잘 한 달쯤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좋은 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만들어요. 잘 들어. 남자들 아멘이요. 여자는 남자가 만든다니까. 어떤 아내를 만드느냐. 또 남편도 아내가 만들어. 어떤 남편을 만드느냐. 이게 여러분들은 서로 행복한 조건 속에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받을 조건 속에서 만들어갖고 접근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불행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인정됩니까?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질서 이것이 깨지면 여러분이 불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하는 데에 대하여.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 일은 회개가 되는데 가정에서 죄를 짓는 일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첫 번째 질서가 창조적 질서라는 거, 가정 질서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거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가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몸으로서는 오늘 설교할 만한 기력의 기능이 없다. 내가 만약에 인본주의를 한다면 오늘 설교로 못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으로서 성령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나왔다.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왔다.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이런 감동이 있다면 어찌 자기 의무의 이상을 하지 않겠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안 들을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절대적 영원한 요구라 이 말이요. 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윤리를 만든 것은 위로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행복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들고 영혼의 때는 영혼은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법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육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도입하자 이 말이야. 받아들이자 이 말입니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예.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얽지 않고 속이 상할 때는 안 할 말 할 말 다 하잖아. 안 할 만 할 말 다 하잖아.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모든 말은 다 해도 처갓집 씻고 말은 하지 마. 여자들이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야 너희 집 구석 이거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난 해볼 자격도 없지만 해볼 자격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할 말이 없어서 못합니까? 할 말은 수없이 많이 있지. 그래도 왜 안느냐? 그건 내 아내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게 그런 부분이야. 이게 아야 처갓집에 대한 흉내 같은 얘기나 처갓떡을 처갓집을 모멸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숨쉴 때까지 하나의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럼 여자만 안 되냐? 남자도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 집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저러고 너희가 뭐 잘났다고 막 이리 가면서 나 그런 싸움 오는 거 이웃에서 많이 봤어요. 저건 예의상 전 아무리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어도 해서는 안 될 얘기들 하는구나. 이건 정말로 저 사람의 극단한 무지 속에서 나오든지 절제하지 못한 어떤 폭력적 사고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금물이요 진짜. 금물. 말하려면 좋은 것만 말해. 당신네 집안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런 건 참 좋은 집안이라고. 그럼 남자가 우쭈르지 않겠어요. 또 남편이 아내 집에도 그냥 걱정해주고 또 일해주고 응? 당신 걱정되고 또 나도 걱정되는데 친정을 가진 장본인은 얼마나 걱정되었어. 그러가면서 처갓집에 관해서 좀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하는 소리를 해주면 남편이 그렇게 좋잖아. 남편이. 그리고 반드시 처갓집에나 친갓집에 용돈을 줄 때는 친갓집에는 반드시 내 아내의 손을 줬다 줘서 그렇게 드려야 우리 며느리가 효도해 그러지. 마누라 몰래 살짝 갖다 주면 며느리와 시부모의 이간질하고 있는 일. 남편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좀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 지금. 예,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꼭 그래야 되고 또 처갓집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돕고 용돈 드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우리 사위가 효도했어. 효도했어. 또 처갓집과 친갓집에 빈부 차이가 있다고 합시다. 빈부 차이가 있을수록 처갓집이 친정집이 부유하면 예 부유에 태를 내고 가난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부유를 가지고 차라리 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좋다. 부모 효도 오는데 그래서 영혼도 구원하고 사랑도 받고 얼마나 좋은냐 그 말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잖아요. 너들 결혼할 때 최고의 혼두품이 뭐냐? 결혼 준비가 뭐냐? 그러면 식장 준비하고 결혼식 준비하고 뭐 웨딩 촬영하고 또 뭐 날짜 잡고 뭐 신혼여행 준비하고 다 별짓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결혼의 최고의 혼수품은 남편에게는 아내야. 아내에게는 남편이야. 더 이상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그렇잖아. 어쩌다가 결혼하다가 혼수품을 적게 가져왔느니 많이 가져왔느니 이런 쌈질이 사돈간에 벌어지냐. 이거는 인격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자, 근 30년 동안을 키워준 저같이 부모 감사하지 않냐? 오히려 네가 그거 갚아주고 데려와도 시원찮냐? 다른 혼수품에 기대하지 마. 아내 하나로 좋게. 좋게. 또 남편도 마찬가지야. 다른 혼수품 기대하지 마. 30년을 길러서 나하고 살으라고 쳐주면 그 이상의 혼두품이 뭐 있냐 이 말. 어? 무슨 혼두품이 뭐 있냐. 철든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철든 사람이.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를 생각할 때 아니 아들 주고 딸 주는 판국에 혼두품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사돈간에 기분 나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저질스러운 일이지. 아, 딸도 주고 아들도 주는데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정말로 수준 높은 혼주품은 우리 며느리요. 수준 높은 혼주품은 우리 사위입니다. 그럼 이 서로 처갓집 친갓집에도 부부가 결혼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게 서로 화목하며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남자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야 나는 말이요 이번에 결혼을 하고 온데 우리 남편이 말이요 아니 다이아반지 하나를 안 사준다니까. 그게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냐 그 말이요. 그걸 마치 사랑의 촉도로 보거든.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는 자체가 사랑이지. 무슨 그런 거. 그런 것이 할 뿐 있거든. 가지고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육아에 쓰고 교육에 쓰고 가정이 필요한 데 쓰는 게 맞지. 손가락에 발라서 뭐라고 써. 그렇잖아요. 다이아바친 같은 것은 해놓으면 해놓는 생각부터 값이 떨어져 버렸거든. 계산은 그게 무슨 사랑의 증표로 알지. 자존심으로 알지. 아니야. 자기 몸과 몸을 서로 주면서 평생을 책임을 짓고 평생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은 그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 자체가 혼수품이요. 그 자체가 기업이라 이 말이요. 이게 윤리야. 이게 인간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또 이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뱃속에서 아기를 가지고 이 땅에 날 때 죽을 뻔하고 났잖아요. 뭐 죽을 뻔하고 났지. 저는 아기가 진 여자들을 바라보면 교환을 하는데 어떻게 날까. 어떻게 날 것이냐? 어떻게 날 것이냐? 이게 자동으로 기도해줘 주님. 저 자매가 얘기할 때 순탄하게 해주세요. 순탄하게 해주세요. 응?
근데 죽을 뻔하고 났습니다. 낳는 순간에 고통은 어디 갔나? 뱃속에서 나온 새끼 얼굴 한번 보는 순간에 고통은 끝나버렸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에게 뭐 해달라고 합니까? 똥 싸면 똥을 쳐달라고 합니까? 오줌 싸면 기저귀를 가져달라고 합니까? 옷이 없으면 옷 사달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알아서 그 자식이 가장 좋은 최상의 환경 속에서 키워보려고 자기를 희생하며 다 내놓고 길러. 예. 언제까지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느냐?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눈물겨운 일입니다. 니보다 더 큰 눈물겨운 일이 지구상에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에게 돈 없는 부모가 돈 좀 안 줬다고 나에게 못 해준 게 있냐? 어이가 없는 거. 응? 참 신기하죠. 이제 부모 회갑 때나 칠순 때나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 지금은 자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 옛날에는 자식들이 모이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옷 해드렸다, 용돈 드렸다, 아프신데 뭐 이렇게 보약 해드렸다, 서로 막 자랑들을 합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맞아, 너들이 효도해줘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해. 근데 어쩌소? 자식들은 자기가 부모에게 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한 것을 계산하지 않나, 이 말이오. 응?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그 용돈 몇 푼 되게 계산거리가 됩니까? 이게 인 계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부모가 자식이 한 것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이상의 생명을 다 바쳐 길러놨는데, 아니 이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못해줬다고 그러십니까? 이건 짐승 같은 이성적 존재지 사람은 그럴 수 없어. 못해줬다고 보여. 응? 평생 삶이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 이 말이오. 그런데도 부모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투자하고 이렇게 길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못 주고 더 힘들고 못해주고 더 사랑하지 못한 이 아쉬움만 드러내지 내가 너에게 못했다고 그렇다고 자식에게 자랑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오. 그런 이런 부모에게 어떤 효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아무리 해도 계산도 모자라요. 계산할 수가 없도록 사랑받고 자식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어? 응? 어떻게 그 부분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오. 한번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렇게 편찮으셔서 우리가 감당이 잘 안 돼서 그냥 요양원에 가시고 저들이 자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냐? 너 내 말 잘 들어라. 두 눈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 아버지 같으면 너 키울 때 그런 정도 되면 시설에 보내갔냐? 죽어도 붙들고 있지. 너 불효하는 거야. 불효하는 거야. 당장에 모시고 갔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끌어안고 책임을 짓고 끌어안고 친 부모는 사고. 근데 자식은 부모가 조금만 힘들면 어디로 보내려고. 누가 더 그러냐? 며느리들이 더 그래. 나는 며느리들이 부모에게 부여한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많으리라고 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효도해야 된다. 효도. 모자라 해도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효도해도 아쉬운 것뿐이. 제가 상갓집에 왔을 때 가끔 가보면 그냥 어떤 자식이 다리 뽑고 앉아서 소리 없이 한없이 벽을 쳐다보고 우는 자식이 있어. 아무개야, 왜 울어? 엄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어. 기쁨으로 장례 치려. 그 우는 모습 왜 우냐? 응? 내가 엄마에게 사랑만 받았지 드린 게 없어요. 너무 아쉬워서 울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효도를 하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많이 울어요. 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부모님들 모셔다가 어떻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며느리들 또 사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공경이 뭡니까? 우린 부모가 나에게 해준 만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최고의 공경은 예수 잘 믿고 천국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정말로 부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간절히 배웁나니 가정이 뭡니까? 서로 책임을 지고 진리로 맺은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축복된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라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절대 가정을 파괴하지 말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말길 바란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날 길렀던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 자식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세상 떠난 부모에게 과거에 어떻게 했던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어쩌다 당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성도여 간절히 비옵나니 정말로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합시다. 아내들이요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리고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정말로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합시다. 부모 말씀이 맞습니다. 부모는 삶의 경험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란 말씀은 노망이 들리지 않는 부모 한 분은 다 자식에게 옳은 말만 하지 자식이 망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부모 말 들었으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의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도 되어 있겠습니까? 그게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재미로 살겠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호덕이면서 부모는 마음속에서 지켜놓고 버리지 않는가를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식을 100명 남은 뭐랍니까? 1000명 남은 뭐랍니까? 여러분, 짐승도 재미의 빚을 마지막 노년에 기를 줄, 보호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거든 알며 어찌 사람이 그렇게 효도를 몰라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를 쫓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법을 쫓자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신앙 인격의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네. 알아들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아내를 만나거든 내 아내가 시집 올 때 참 고운 얼굴 고운 톤이었더니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구나. 내 속에서 남편 쪽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일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만날 때 팔팔한 청년 때 내가 남편 만나서 같이 살았는데 많은 인생이 이제 가고 정말로 마누라 자식들 먹여 살리러 고생한 남편 내가 무엇으로 편하게 해줄까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생각을 곰곰이 깊이 하며 한번 따져봐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따져봐라 이 말이야. 내가 불륜막 심은 눈이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바로 수정하시고 순종하고 효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정 질서의 복을 가정 질서에서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아내에게 섭섭하게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로 회개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아내를 정말로 품고 사십시오.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소중한 아내가 되십시오.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소중한 자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요 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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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지난 날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불행이 내가 나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며 내 가족의 불복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지난 날에 가시던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며